궁금한 거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 요즘에 포맷을 바꾸면서 저는 이 굉장한 에너지를 은총시덕에 얻어가고 있습니다. 아유, 오늘은 감사합니다. 또 어떤 멋있는 연주로 저희를 또 감동시켜줄지 기대도 됩니다. 높은 인지도와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인 만큼 깁슨과는 또 다른 실험을 계속하며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어온 에피폰. 에피폰의 악기들은 10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로 그동안 수많은 뮤지션들과 함께 그들의 레코딩과 라이브 공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에피폰에서 제작되는 202 아티스트 뉴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. 네. 하얗죠. 그렇죠. 그리고 외관만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은총 씨가 들고 계신 게 빌리조 암스트롱 레스폴 주니어고요. 이 모델은 조한 제트 올림픽 스페셜 모델입니다. 두 아티스트 모두 굉장히 유명한 네. 아티스트들이고 이 각 장르에서 정점을 찍은 연주자들이 분명합니다. 두 모델의 공통점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과 다이렉트한 그리고 간편한 이 조작을 가지고 있는 뭐 연주하는데 이렇게 노브가 많이 달려 있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픽업도 왜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 쓸데없어 나 리어 픽업밖에 안 쓴다 나는 그냥 다이렉트하게 달릴 거야 라는 게 이 기타에서도 드러나는 두 모델입니다. 굉장히 닮아있지만 굉장히 다른 이 두 모델의 네. 사운드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요런 소리죠. 네. 그죠? 네. 한번 MR 해 볼까요? 네. 이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고 네. 이 뭐 거칠 것 없는 사운드. 이 빌리조 암스트롱이라는 이 그린데이의 보컬 겸 기타리스트. 굉장히 팬들도 많이 있는데 이 특유의 주니어 모델을 네. 가지고 항상 연주를 하는데 그 사운드를 굉장히 잘 재현을 하고 있는 모델이다. 사실 이걸로 솔로 치는 게 좀 의미가 있나 이런. 그래도 좀, 예.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. 솔로 연주에도 잘 어울려. 근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넥은 굉장히 좀 빠따 넥이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깁슨에서 출시됐던 빌리조 암스트롱 주니어 모델 같은 경우도 넥이 굉장히 굵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가격을 먼저 보고서 이 촬영을 위해서 기타를 여는데 하드 케이스가 동봉이 되어 있는데 깁슨에서 나왔던 그 하드 케이스처럼 내부가 호피로 되어 있는 그래요? 굉장히 매력적인 이 하드 케이스가 동봉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가격에 하드 케이스까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놀랐던 네. 모델입니다. 다음은 요 조한 제트 올림픽 스페셜. 네. 그다음 가보죠. 완전 다르네요. 뭔가 좀 더 밝네요. 좀 더 헤비하고 바로 가보죠.
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요즘에 나오는 옵션이 굉장히 많고, 이 뭐랄까,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, 진짜 초고급 세단들 있잖아요. 그런 차들도 매력이 있지만, 뭐 달려있는 것도 없어요. 에어컨 하나 달려있고, 네. 밟으면 그냥 나가는, 이 머슬카라든지 이렇게 트럭, 아니면은 진짜 클래식 SUV. 이런 느낌이 좀 느껴졌습니다. 굉장히 힘 있고, 네.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달려야 되는데,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. 다 필요 없어. 우리는 그냥 밀어붙일 거야. 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. 이물 건너 조한제트가 있다면, 한국에는 송지아가 있지 않습니까? 이 굉장히 두 그러네요. 아티스트의 매력을 잘 살린 기타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리고 물론 이 깁슨에서도 동일한 모델이 나오지만 이 빌리 조 암스트롱 모델 같은 경우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잘 특징을 잘 살린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더 매력적으로 이 연주자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. 나는 메인 기타를 가지고 있지만 빌리 조 암스트롱을 너무 사랑해. 굳이 깁슨을 갈 필요 없이 에피폰에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아, 않을까라는 네. 생각도 아주 좋은 가져봅니다.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은총 씨께서 오늘 투데이의 이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을 달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깁슨 그러니까 뭐 지금 에피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깁슨 모델 중에서 꼭 나중에 기초하고 싶은 모델 라인업에 약간 이런 느낌. 그러니까 레스폴 주니어 타입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뭐 생긴 거는 뭐 대충 만들다 마게 생겼지만 그것조차도 계속 보다 보니까 매력있죠.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좀 정리되지 않는 듯한 뭔가 되게 과격한 사운드?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따뜻한?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뭐 그냥 나무 잘라서 그냥 그대로 잘 붙여서 픽업 달고 그냥 이제 칠하거나 이제 그 정도인데 거기서 주는 매력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또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꼭 제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기초해 볼 생각인데, 그 일단 뭐 소리 성향은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, 개인적으로는 플레이감은 좀 요게 좀 저한테는 편해요. 뭐 제가 손이 작은 편도 아니지만, 제가 뭐 손이 딱히 막 엄청 작아가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손이 그래도 큰 편에 속하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빠딴 애가 별로 좀 선호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기타를 올려서 매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. 그래서 플레이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훨씬 좋았던 것 같고 소리는 사실 둘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좀 저는 다르죠. 예 다른 거라서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또 느껴지는 게아이 P90 픽업의 매력이 참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뭐 험버커 픽업이야 원래 워낙 시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소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.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 가격대 소리가 맞나 싶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매력적인 모델인 것 그렇습니다.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소파 픽업에 대한 편견이 아까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일부 시청자들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냐면 굉장히 강렬한 힘 있는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된다는 걸잘 보여주셨고, 조한제트 올림픽 스페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고가의 이 강력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타와 비교를 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굉장히 힘 있는 사운드를 들려줬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네.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아온 에피폰에서 제작이 되는 아티스트 시그니처 투데이 오늘 만나봤고요.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찰베크스 악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모셨습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러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